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 황선입니다. 예,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설 명절을 앞두고 또 최근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요. 아, 명절이 끝나자마자 정말 기쁜 소식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아, 그런 기대에 꼭 찬물이라도 끼얹는 것처럼 오늘입니다. 1월 28일 지금 저희 방송 녹화 중인데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을 앞두고 정말 그리고 남북 간에 오랜만에 그 흩어진 가족들,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기대하고 있던 민족의 열망에 좀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우리 남북 간에 지금 오가고 있는 이야기들 좀 정리하면서 2월 다시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의 문에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어디 가시나요? 네, 고향에 내려갑니다. 아, 고향에 멀죠. 아, 멉니다. 네네. 자, 우리 이산가족 들도 설 명절 직후에 좀 만날 수 있나 이런 좀 예상을 하게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좀 이후에도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런 기대에 지금 이를 깨려는 듯이 예, 포사격 훈련이 오늘 있었거든요. 네. 예,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가 27일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을 2월 17일부터로 금강산에서 갖자 이런 내용을 통지문 북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9일 날 판문점에서 개최하자. 29일이면 바로 이제 설 연휴 들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상황인데요. 아, 계속 저 연평도 포사격이 걸려갖고 지금 사격 훈련이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 이산가족은 얘기가 지금 진척이 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남과 북이 서로 제안, 역제안, 제안 이런 식으로 해서 몇번 주고받았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새해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지난 1월 6일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했었죠. 네, 네. 뭐그 유명한 통일은 대박 발언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일 북한의 조평통 서귀국에서 통지문을 보냈는데 남측에서 전쟁 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전쟁 훈련 끝나고 봄쯤 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아무런 이제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24일 날 조선적십자회 통지문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미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풀린 다음 귀축이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진행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추석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의 막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막판에 이제 그 장소 문제, 이산가족 상봉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중단이 돼 버렸는데 그 이전에 최종 합의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어제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상봉 행사 이제 날짜를 2월 17일에서 22일 아무래도 이제 그 키리졸브 훈련 전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2월 16일이면 북한에서는 이제 큰 명절이 있죠. 광명성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두 일정을 피해서 그 사이로 이렇게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쪽에서요.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수 있겠는가?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것이라고 사실 이날 그
간곡한 양해의 글처럼 느껴졌죠. 네, 아직 안 한다. 이게 사실 전문을 좀 읽어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많은 사람 좀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총포탄 요관 속에서 이상가족 상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유식행위로 느껴질 수 있고 이런 좀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지금 설 명절 딱 직전에 지금 사격 훈련 시작한 거고 이후에 키리졸브나 이런 것들도 좀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정말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네. 좀 순조롭게 느껴졌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상가족 상봉 문제에서만 국한해서 보면 북한의 입장 변화가 참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남북 사이에 이상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네네. 이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서로 입장 교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신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듯이 16일 날 북한의 국방위원회에서 중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새해 맞이해서 서로 비방 중상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제 하루 만에 만 하루도 안 돼서 통일부에서 정부 입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아니 북한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비방을 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거기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곧바로 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에서 23일 날 공개 소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 소환인데 그 전문은 인터넷 여러 언론들의 전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네. 저는 공개 소환이라고 해서 짤막한 편지인 줄 알았더니 논문이더라고요. 네네. 한편의 논문이었는데 중요한 내용만 좀 몇 개만 좀 추려보면요. 우리의 중대 제안은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의 힘을 합쳐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중대 제안이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그러니까 지난 뭐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해서 지난해 1년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걸 일단 불문에 붙이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중대 제안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입장은 지금도 구태의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특명에 따라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에게 다시금 이 공개서한을 보낸다라고 해서 이 이제 공개서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 명령에 의한 서한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게를 그렇게 실은 거죠. 우리는 중대 제안에 쉼 없이 진행되어 온 남조선 당국의 삐라살포는 물론 북남 합의를 어기고 재개한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하여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백해 무익한 행위를 전면 중지할 때 대하여 제안하였을 뿐이다. 한 것은 지난 날을 두고 왈과 왈부하는데 집착한다면 또 다른 반목 질시와 대결을 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진정에서였다라고 해서 과거에 북한도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고 결국 대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 중상을 전면 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 우리의 중대 제안은 결코 남조선 당국이 떠든 것과 같은 위장 평화 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리는 선전 심리전도 아니며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삐뚤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진정성 문제, 진정성 있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건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마련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 가지 북남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라고 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공개 소환이 23일자 날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 전해진 건 24일 새벽이었습니다. 24일 아침 6시에 이제 이게 얘기가 됐는데 24일 오후에 곧바로 통일부 대변인이 또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 하루도 안 돼서 곧바로 입장을 발표한 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밝힌 비방 중상 전면 중단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른 이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이 참 이제 황당한데 위장 평화 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고 밝힌 비방 중상 중단은 물론 비핵화 실천에 관한 분명한 입장 천명,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이산가족 상봉 호응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비핵화 실천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이 중대 제안이나 공개 서한에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핵 위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점 문제는 지금 사실 북한에게 이런 걸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천안함 문제는 국내에서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북한이 과연 천안함을 공격한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조차 상당히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라는 건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연평도 포격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감 표명을 이미 한 상태고 연평도 포격전의 이제 이 전후 배경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한국 측이 먼저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북한도 이제 꺼낼 얘기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꺼낼 얘기 산더미 같이 늘어놓고 그걸 먼저 입장을 정리 안 하면 우린 대화 못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건 뭐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남북은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의 이 발표가 북한을 너무 이제 그 몰아세우면서 북한이 상당히 대화 제의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 명분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산가족 상봉 호응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로 받은 거죠. 그래서 네. 24일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북한이 이제 그날 3시간 정도 지나서 이 조선 접수자의 통지문이 나왔다 그래요. 네네. 정부 발표 있고 나서 그래서 이산가족 바로 받아버렸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사실은 이제 정부가 요구했던 실행 리스트, 실천 리스트라고 하죠. 천안함 네. 폭침과 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들어가 있지만 또 비핵화 실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라 막 이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이 얘기 딱 들었을 때만 해도 야 이건 진짜 대화하지 말자는 거구나. 대화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했는데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시키자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 경과들을 쭉 보면 이제 북이 계속 남북관계 개선 요구하고 이걸 뭐 한 측에서는 위장 전술이라고 하든 어떻든 위장 평화 공세라고 하든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오는 네. 말로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못 믿겠다. 먼저 행동해라 하는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어쨌든 북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이제 연합뉴스 보도나 이런 거 봐도 그 전선 쪽에서의 어떤 비방이나 선전이라는 게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보자면 또 한국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태도 자체 너무 필요 이상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또 통일은 대박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통일이 대박이면 사실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통일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다행스럽게도 또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본심이 뭐냐와 관계없이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화를 받으면 어쨌든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아, 너네를 못 믿겠다. 너네
행동 먼저 보여라. 그래야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는 사실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네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도대체 북한이 왜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열심히 대북 정보들을 흘리고 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중요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 갑자기 대화 요구를 막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십거리 같은 것밖에는 정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이거 대화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다 보니 계속 피하고 회피하고 대화하자는 것도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북은 일단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요구한 것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제 한국과 미국이 대답할 차례인데요. 네. 이제 북에서는 이런 간곡한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족을 적으로 놓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걸 되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키리졸브 훈련 여기서 이제 가장 구체적인 답은 여기서 결국은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키리졸브 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이죠. 이게 미국이 아무리 이제 뭐 미국의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그다음에 이 군사 훈련을 이제 지금 한국 주도로 이렇게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걸 이제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규모로 하느냐 이거 결정은 다 미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키리졸브 훈련은 뭐 안 하겠다, 연기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지난 23일 날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죠. 북한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계속될 것이다.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 위험이 있는 한 훈련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여러 해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과 전쟁 위협이 있는 한 이런 대응 계획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게 연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왜? 매년 해왔는데 이번엔 또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발언인데 이번에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그 작년에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그 전략 핵 폭격기 B2 뭐 B52 이런 것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참여하지 않으니까 아, 키리졸브 훈련이 뭔가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조지 워싱턴호는 지난해에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핵 폭격기들은 지난해만 특별히 왔던 거예요. 그 이전엔 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축소된 건 아니다. 지난해가 좀 과도하게 이 부풀려진 이제 훈련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대표적인 공격 그 훈련으로 꼽히는 상륙 훈련 같은 경우 포항에서 팀 스프리트 이후에 최대 규모의 상륙 훈련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단 정말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축소하는 거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제 그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서해 이 연평도에서 북한이 당연히 반발을 했죠.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래서 대화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이제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과 북이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곳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서 포사격 훈련을 이제 하는 게 이 분위기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을 했는데 한국 군 당국에서는 이건 연례 훈련이었다. 그래서 3, 4개월에 한 번씩 꼭 여기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입장을 보였는데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정부 당국자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해놓고도 그 동계훈련 하지 않았느냐 공수부대 낙하훈련 이런 걸 얘기한 건데 동계훈련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훈련이 그게 이제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이제 성격의 훈련이든 간에 어쨌든 훈련을 했다는 거는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너네 진정성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서해 이 최전방에서 포사격 훈련한 것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사격 훈련하면서 남에게는 전쟁 훈련하면은 이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연례 훈련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마치 북한도 1년에 한 번씩 핵실험하면 그 핵실험은 상관없는 것인가 아무 문제없는 훈련이 되는 것인가 이런 논리도 이제 비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연례 훈련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뭐 이건 해도 괜찮은 것이다 이런 논리를 세운 게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사격 훈련 해야죠 군대가 그렇죠. 훈련병 시절에도 하는 것이 사격 훈련이고 늘상 하는 거죠. 네네 스토리 사격장 같은 데도 있고 로드리게스 이런 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 육지 안에 내륙에도 근데 굳이 이제 서해 5도 그 해상 경계선도 불분명한 곳에서 이렇게 정말 민족의 경사로 될 수 있는 이상가족 상봉 논의를 하는 때 해버리니까. 이것이 혹시 이제 대화를 피하기 위한 안간힘은 아닌가? 사실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긴 한데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네, 네. 근데 정말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연평도 주민이 아니래도 그것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미국은 그러면 일단은 뭐 키리졸브 훈련은 강행하겠다라고 라클리언 한 얘긴 했지만 그 북계 이제 중대 제안과 이제 잇따른 공개 서한 등에 대한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중대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쭉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반응은 네. 공개 서한 나온 이후에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네. 대북 정책 특별 대표, 그러니까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베이징에 왔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왔는데 26일 날 그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북한이 왜 태도를 부드럽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지속적으로 화해 움직임을 해주기 바란다. 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이런 의도, 배경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도청을 안 하나 봅니다. 그쪽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 이 대북 정책에서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 한쪽에서는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이제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좀 엄살을 떠는 건지 실제 두려움을 느끼는 건지 뭐 이런 이제 막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이제 갈피를 못 잡으니까 한국 정부는 더더욱 뭐 갈피를 못 잡고 이제 뭐 극단적인 무슨 급변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조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자, 북이 왜 태도를 부드럽게 한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란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중재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아주 네. 특이한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이란에서 남북관계를 중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란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현지 시각으로 27일 날 테헤란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그 작년에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죠. 이란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로하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남북 간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서방 국가와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활발한 이란 진출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고 이제 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란 핵 협상 이행 계획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북한도 이란 핵 문제 타결을 본보기로 삼아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자, 이란은 지금 한국과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도 상당한 교류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특히 이제 군사적 협력 이런 것들 상당히 네.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북한하고도 관계가 돈독하고 한국과도 또 경제적으로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좀 중재를 해줄 수 있다. 양쪽 다 친하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강창희 의장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란 핵 협상을 북한도 본받아야 된다. 네. 좀 분위기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의 상황하고 비슷하다. 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 직후에도 사실 북미 간의 협상이 딱 타결되고 나서 뭐 핵 사찰하는 대가로 그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인 거예요. 네. 언제든지 이건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북한도 핵 사찰했는데 핵무기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특별 사찰해야 된다 이러면서 깨진 거 아닙니까?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란 사찰했는데 별거 나온 거 없다. 그러면 미국이 또 무슨 엉뚱한 이제 요구를 할지 모르는 거고. 네. 지금 뭐 이란 북한이 이란을 본받을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이 북한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뒤 순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 뭐 이런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요. 한국에 한국의 여당의 뭐 인사들이 가고 이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칭찬하면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에요.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미국과의 대적 관계에서 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그런 거고 사실 북미 관계는 이란과 미국이 지난번에 겪었던 과정까지 숱하게 갔다 왔습니다. 숱하게 그렇죠. 다녀왔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강창희 씨가. 한반도 분위기는 그래서 여전히 양면적이고, 네. 한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전쟁 연습, 실제 훈련이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급변 사태에 대한 열망을 또 저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작을 막 또 진행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정부나 미국의 이런 이제 군사 연습이라든지 뭐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마치 북한이 어디까지 용인해 줄 것인가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신년 초부터 계속 대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북한이 계속 대화 요구를 할까? 어디까지 하면 대화 요구를 그만둘까? 마치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해 보기라도 하듯이 대화 요구하는데 전면 거부를 하고 또 대화 요구하는데 갑자기 포사격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너무 그 건드렸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의도를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북한을 한번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갑자기 대화 제의를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만남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29일 날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했는데 아직 북에서 여기에 대한 답신은 안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오지 않겠나 싶은데 판문점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사실 이제 미국이 직접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이다. 가장 이제 그 예상되는 인물은 로버트 킹이죠. 네. 그 케네스 베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에 그 구속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네. 이 사람이 빨리 미국이 도대체 미국 정부 뭐 하는 거냐? 빨리 와서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를 이제 케네스 베 석방을 위해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 이 로버트 킹을 보내서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 얘기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좀 위장으로라도 평화 공세라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목적이 네. 무엇이든 그것이 흡수 통일이든 아니면 뭐 녹화 통일이든 간에 위장으로라도 그럴 수 있으면 제발 평화 공세를 통해서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화 공세 이런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문제는 핵이다. 이 핵 문제가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선핵 폐기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한 건 다름이 없는데요.
핵이 중요하죠. 예. 근데 이 대화 전에, 대화하기 전에 폐기할 수 있는 핵이라면 뭐하러 핵 보유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핵이 중요하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도 북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려면, 서로의 내심을 알려면, 목표가 어딘지를 알려면 일단은 마주 앉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북미 양자 간 대화라든지 육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서로의 상상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일방의 주장을 접고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요. 정말 진짜 갑오년이 시작이 되는데 온 민족이 어느 해보다 평화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 해외 모든 동포들 해외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